자,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심의 유감입니다. 일찍이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여당 의원들의 고성과 퇴장 등 이러한 집단적인 방해에 의해서 중단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담아내고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지금 이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집중적 조명을 받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 이미 외신이 보도한 바가 있는 문구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본질은 정부의 잘못된 북핵 해법에 질타를 하고 또 한국당의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북 특사도 보낼 용의가 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온 국민들께서 깊은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는 이 북핵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 방식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민주당 대표께서는 이미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등의 제1야당 원내대표를 겁박하는 것은 제1야당을 겁박하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나경원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할 국리만 하지 말고 나 대표께서 제시한 북핵 해결 해법 방식에 귀를 기울여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